그럼 지금부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영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새해 연초에 정말 귀한 첫걸음을 우리 시도의회 협의회 회장이신 신은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각 시도의회 회장님 울산에 발걸음을 내디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사무처 협의회 주인정 처장을 비롯한 각 시도 의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우리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회장이신 신원철 서울특별시 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좀 행운이 깃든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연초에 많은 또 신년회가 있고 각 행사가 있어서 특히 각 시도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무척이나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또 같이 해주신 의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 첫 임시회가 이곳 울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받게 됐는데 우리 황세용 의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느라 또 수고 대단히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시장 업무도 바쁘실 텐데 같이 해주신 우리 송철 울산시장님, 교육청 업무도 바쁘실 텐데 같이 해주신 노키 울산시 교육관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기해년, 작년이죠.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통과로 자치분권의 원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제에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30여 년 만에 정부 주도로 발의가 돼서 국회로 3월에 제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았고 11월 14일 보관상임위 행안위의 보관심사에서 검토 한번 하고 아직도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물론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엄연한 또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곧 다가올 총선으로 말미암아 이 총선 때문에 국회가 좀 제대로 열릴까라고 하는 기회도 있고 뭐 2월 임시회가 열리라고 보여지는데 최소한 총선 끝나고 나서도 한 번에 또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14일 4대 협의체 회장님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또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끝까지 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한번 드리고 또 그러기를 확신합니다. 새날 여러분 저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늘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2차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입장 제1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의 의견을 선정합니다. 보다는 등에 대하여 간단해서 협의한 대로 원한 가격을 보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예.
기억했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화 지방공무원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했던 원안 강연대에서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한과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권한 가기부자 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은 권한 가기에 대해서 집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격을 보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은 원안 가격에 대해서 선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화 지방의 우연여비 기준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하여 간담회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격 보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의원협의 지급기준 개선 건의안을 수정 가격 보상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요양보호사 보수의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권한 가격 없습니다. 네, 이거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선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제외한 대로 원안 가결 규정합니다. 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화 지역신용보증대나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 보장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화 지역신용보증대사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을 선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하여서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 부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화 차기 회의 일정 결정안을 선정합니다. 권한권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 보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9화 차기 회의 일정 결정안은 그럼 2월 14일에 전라북도의 주관으로 전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의회 원활한 운영과 또 지방발전위에 있으시는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굉장히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행운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